내 이름은 잉여맨. 10살이 되면 포켓몬 트레이너가 될 자격이 생기지.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야. 벌써 나한테 3마리의 포켓몬이 생겼는데, 갸라도스랑 팬텀이랑 그리고 우자몽까지. 또 다른 포켓몬은 어떤 걸 잡아보면 좋을까? 잡을 만한 포켓몬이 있나? 야생으로 좀 나가볼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레벨 30이 넘었는데 진화도 못하잖아. 진화도 못하고 약한 포켓몬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않겠어? 이 녀석, 이 녀석. 진화를 못한다고? 그래. 레벨 30이라면은 진화할 때인데 왜 진화를 못하지? 진짜 쓸모없는 녀석이야. 난 간다. 따라오지 마, 이 쓸모없는 포켓몬. 이브이, 저런 것도 아직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주인을 그리워하고 있구만. 그래, 내가 너를 진화시켜주면 저 주인이 너를 다시 받아줄지도 모르지. 근데 진짜 왜 진화를 못하는 거지? 댕박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줄게. 나를 따라와주겠어? 예삐! 댕박사님! 어? 아니, 이브이가 엄청 많아! 여맨이도 이브이를 키우는 거니? 아니요, 이건 제 EV가 아니라 진화를 못해서 버림받은 EV예요. 에? 진화를 못해서? EV가 진화를 못하는 건 당연하단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포켓몬 도감에서 봤는데 EV는 진화를 한다고요. 그게 EV를 진화시키는 건 아주 어렵기 때문이야. EV의 진화 형태는 총 8가지가 있는데 진화시키는 방식에 따라 다른 속성의 EV로 진화하지. 오, 그렇구나. 그나저나 저 뒤에 저 많은 EV들은 뭐예요? 내가 EV 진화대행 사업을 시작했거든. 진화대행 사업? 진화시키기 어려운 EV의 진화를 내가 대신 도와주는 거지. 네? EV는 단지 레벨업만으로는 진화할 수 없는 아주 신기한 포켓몬이지. 그래서 이게 돈이 될까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 오, 좋네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 이 EV들의 진화를 도와주면 저 버림받은 EV의 진화를 내가 도와줄게. 좋아요. 그럼 다시 EV가 진화하면 원래 주인한테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 많은 이바이를 빨리 진화시키려면 빨리 움직여야겠지? 이 책에 내가 진화시키는 공략법을 적어놨단다. 이걸 보고 내가 주는 EV와 버림받은 EV를 진화시키렴. 네, 알겠습니다. 책 주세요. 오, 여기에 적어놨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EV, 내가 너를 엄청 멋지게 진화시켜줄게. 걱정 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댕박사님이 주신 댕박사의 EV 진화 방법 책으로 댕박사님 말대로 EV를 모두 다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자는 뭐지? 상자 안에 아이템들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 챙겨가 줄까? 기본 아이템인 것 같은데 EV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책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EV에서 샤미드 물 포켓몬으로 진화하는 방법은 물의 돌 조각 9개로 조합하여 물의 돌을 만들 수 있는데, 물의 조각을 얻는 방법은 깊은 바다에 은은하게 빛나는 돌을 캐면 된다. 그리고 물타입 포켓몬을 쓰러트려도 얻을 수 있고 낚시할 때도 가끔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바다를 찾아가 봐야겠다. 깊은 바다를, 바다 쪽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 내 리자몽을 타고 바다를 찾으러 가는 거야. 가자! 바다를 찾으러 가자. 이거 바다인가? 이건 바다라기에는 조금... 오!
오, 이거 바다인데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여기에 바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의 돌 조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물의 돌 조각이라 어디서 구할까? 자, 아무래도 물 밑에 있겠죠? 어? 잠깐만! 저기 아래에 빛나는 돌이 보이는데요? 분명히 바다 지역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돌을 캐면은 조각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여기 은은하게 빛나는 이 물의 돌이 있습니다. 캐자 캐자 캐자. 우와, 물의 돌 조각 4개 획득. 이러다 죽는 거 아닌지 몰라. 하지만 EV를 진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오케이. 6개 욕심부려서 반대쪽까지 그냥 캐버릴까? 아니, 나 피가 없다 피가 없다. 피 없다. 자, 자, 9개 구했다. 갸로도스를 타고 한 번에 올라가는 거야. 자, 좀비 갸로도스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간 다음에요, 이제 작업대를 만들어 볼 건데, 제작대를 만들어서 물의 조각을 조합시키면, 자, 어느 특정 포켓몬을 진화시키는 이상한 돌이래요. 이걸로 자 이제 EV를 진화시킬 수 있는 거죠. EV의 모습이 자 이렇게 되면은, 오, 와, EV는 샤미드가 되었다. 야, 이거 타고 다닐 수도 있네요? 오! 자, EV에서 주피썬더로 진화시키는 법은 천두개 돌 조각 9개를 조합하여 천두개 돌을 만들 수 있는데, 높은 고산지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어, 고산지대로 가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리자몽을 타고 고산지대로 떠나볼까? 자, 고산지대라고 하니까 되게 높은 산이 아닐까 싶은데, 저긴가? 저쪽인 것 같은데? 되게 높은 산 아니야? 어? 용암도 있고? 고산지대 여기 느낌 있는데? 높은 고산지대에서 종종 발견된다고 하니까 되게 높이 올라가 보자. 어? 이거 뭐야? 누가 봐도 수상한데? 천두개 돌 조각 여기였다. 역시 높은 산에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너무 높아가지고 위험한데? 야, 이거 천두개 돌이 이거 구석구석 있어가지고 리자몽 아니었으면 못했다 이거. 리자몽 이 녀석이 정말 효자네 효자. 자, 천둥의 돌이 또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긴 없나? 어, 뭐야! 저거 썬더? 잠깐만, 썬더도 번개 포켓몬이니까. 오, 전설의 포켓몬 썬더다. 이거를 물 포켓몬으로 잡으면 되잖아. 자, 하이드로 펌프. 어, 뭐야, 왜 이렇게 세? 날개치기. 어, 야, 팬텀 미드급 너뿐이야. 섀도크루. 오, 저주를 먹이고. 좋아, 저주 먹이고 팬텀을 잡을 수도 있어. 병상천병을. 안 돼! 샤미드 너뿐이다. 오로라 빔으로 마무리하자. 효과는 굉장했어. 자, 한 번 더. 좋아! 오! 천둥의 돌! 썬더를 잡으면서 천둥의 돌을 얻었습니다. 아, 뭐야, 천둥의, 이거 천둥의 조그 이거 필요 없네. 버려. 아니, 천둥의 돌로 한번 EV 진화. EV의 모습이. 자, 그러면은 EV가 이제 주피 썬더가 되는 거죠. 어떻게 멋있게 변할까? 썬더처럼 변하려나? 오, 뭔가 썬더 같으면서도 멋있는데? 야, 멋있다. 우와. 야, 엄청 빨라. 오. 듬직하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EV 부스터 불의 돌.
용암이 있는 곳에 내도에서 드물게 발견됩니다. 낚시는 얻을 수 없고요. 오케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